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8월 27일 윈난성 군맹시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15개 동이 폭파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짓기 시작했던 이 아파트는 중간에 개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2014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15개 동의 아파트는 불과 45초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다른 건설사가 이 아파트 단지의 개발권을 넘겨받았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12층 이하 저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7년 동안 방치된 아파트를 계속 완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하고 폭파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아파트 구조가 이미 10여 년 전에 구형 모델이라 시장의 수요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만 있었을까요? 준공의 관행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건물 준공 심사에서 불합격이 되거나 여러 이유로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이 이유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뇌물이 적거나 골고루 뿌리지 않았거나 뇌물을 먹었던 관료가 다른 일로 부정부패 단속에 걸려서 그 여파로 비준이 나지 않거나 등등 각종 이해할 수 없는 인위적인 이유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 관료들의 이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할당받은 경제발전 지수를 완성해야 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축적을 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눈감아주고 지나가다가 준공심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수요를 잘못 측정하여 아파트나 별장들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게 부동산 건설은 한마디로 양날의 칼이죠. 시장의 수요와는 상관이 없이 쉽게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이른바 유령마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통계 조작과 함께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도 이렇게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편중된 빈부격차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3연임에 대한 반대파들의 반발과 체제 위기를 감지하고 인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공동부유론을 내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속 없이 유령마을로 변해가는 중소도시, 다시 철거경제로 경제지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준공체제의 모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